예, 제 시계로 이제 2시 3분, 예, 2시 3분이고요. 2시 3분 이제 다시 재매정 유지에서 이제 출발을 해봅니다. 여기 뭐 아까도 다 촬영했지만 이게 이제 우물인 것 같고, 저쪽에 새로 지은 건물은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관리공사. 그러니까 예, 발굴조사 관련된 뭐 아마 틀림없이 전시관 같은 거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뒤가 월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월성지의 이제 바로 앞쪽에 이렇게 지었을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대충 시계로 말하자면 9시부터 6시, 3시 방향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예,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유신 장군의 예, 자택. 그래서 역사적 흥취를 좀 만끽했습니다. 예,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그 한쪽 면만 봤던 황남동 고분군으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 약간 돌아가는 셈인데 뭐 이 정도야 뭐 견딜만한 예, 우회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도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입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주춧돌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주춧돌은 원래 것이 아니라 뭔가 복원된 같은 주춧돌이네요. 보니까. 봐도 뭐 지금 기준으로 해도 요게 만약에 단일 주택의 유허라고 친다면 뭐 대단한 예, 대단한 예, 흔적이죠. 뭐 김유신 장군이야 뭐 사후에 뭐 왕으로까지 추존되는 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예, 그의 아버지 김서현을 비롯한 그 선대들도 매우 중요한 높은 지위에 있는 예, 가야계 진골들이었기 때문에 집은 뭐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 네. 보안이 이제 요게 다 그 집터라고 한다면 그 재매정을 마당 한 건데 있었다 뭐 요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네요. 마당에 있는 우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황남동 고분군인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가는 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좀 숏컷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없나? 예, 이렇게 봐도 멋있네요. 예, 황남동 고분 이쪽은 좀 관리가 좀 덜 된 편이어서 저쪽 앞에 보니까 막 쓰레기도 막 널널어져 있고 해서 예,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이 더 그럴싸할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예, 길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원래 길로 나가야지. 여기는 지금 현재의 경주 시내에서는 약간 외곽진 듯한 맛이 있습니다만, 예, 이제 옛날에는 이제 월성이라든지 이쪽이었으니까, 김유신 이 집이 교회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2시 좀 넘었으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 아주 먼 것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이제 구경할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되나. 네, 재매정 여기도 사적 제246호고요. 자, 이렇게 돌아서 네, 아까 황남동 고분군을 멀리서 보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저쪽 오다 보니까 천반사지가 저쪽 길에서 기점으로 해서 한 600m 지점에 있다고 해서 가볼만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뭐 그거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흉가사시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경주는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기회를 만들어서 올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요번은 두 개의 축선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고 위주로 다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재배장도 사실은 원래는 생각이 없었던 건데 길이 이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들은 건데요. 저쪽에 아니 지금 경주니까 이런 고분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 다른 데 있었으면 참. 다른 데 있었으면 이 황남리, 황남동 고분군만 해도 상당히 대우를 받았을 텐데. 네, 그만큼 경주가 지금 뭐 고분의 고장인 거죠. 운만 돌리면 고분이 뭐.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체온 관리에 상당히 지금 신경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황남동 고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쪽보다는 동쪽에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그럴싸하네요. 제 느낌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도 특별히 더 뭔가 알아본다거나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 이쪽 면을 쭉 훑어가면서 저쪽에 있는 저 단독 고분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하죠. 여기는 이제 일단 저쪽 그 연접 고분을 따로따로 친다면 여기에만 다섯 개가 있고 저쪽에 독립 고분이 한 개, 두 개, 눈에는 두 개,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긴 한데 요 맨 앞에 있는 고분은 굉장히 작은 고분이네요. 여기서 보이는 왼쪽에서 두 번째, 요게 이제 이만희씨 류가 발굴했다는 그 고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다른 잘 관리되고 있는 대릉원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저기 노수동이나 또 서학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서학동 고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훌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
고분 뭐 고분이라고 하니까 고분인 줄 알지. 어디 뭐 여기 있으면은 뭐 따로 떨어져 있거나 설명이 없으면 독립된 고분이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할. 네, 규모 워낙 작다 보니까. 네. 저쪽에 지금 두 개, 근데, 아, 두 개가 아니다. 그 뒤에도 또 있네요. 뭐, 여기 고분 자체가 벌써 번호가 뭐, 130, 140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경주에 그 많은 고분들이 사라졌을 텐데도, 남아있는 것만 해도 최소한 백 몇십 개가 되는 거니까요. 아. 두 개, 세 개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도 계속 고분이 있네요. 예, 저쪽도 그렇다면은, 그, 뭐더라, 이름이 좀 또 따로 있는 그 고분군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가봐야 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예, 자, 이쪽 고분. 예, 여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요것도 그렇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왕릉급인데 사실은 이 정도면. 그다음에 지금 모양이 남아 있는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그렇지. 위치라든가 물론 이제 여기가 원래부터 다 빈 공간이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위치라든가 요 상대적인 위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왕릉급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워낙 그 고분이 많은 고분의 도시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천대 받고 있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황남동 고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아, 여기가 이제 교동쌈밥이라는 집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교동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주 향교가 있는 거구나. 자, 이쪽에서 또 그 눈을 돌려서 저쪽에 서학동 고분군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 선도산, 자, 이게 선도암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 길이 있어서 저쪽 나갈 것이 아니라, 예, 황남동 고분 제일 큰 건 한번 보고요. 예, 이쪽으로 또 한번 향해 보도록 하죠. 아이고. 경주는 하여간 오면 후회할 리가 없는 그런 역사 유적 도시인 것 같습니다. 신라 왕궁 경주 월성. 예. 자, 이제 큰 방향이 첨성대 방향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이제 신라 왕궁 경주 월성 방향이죠. 저거 가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이쪽도 뭐 고분이 많이 있네요. 일단 저 고분들을 지금 구경하러 가는 건데요. 일단 잠깐 또 관리 목적상 이렇게 한번 보고 동영상을 한번 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